하나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기아전 9연패를 끊어내면서 올 시즌 기아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끝내기의 주인공이죠. 하주석 선수가 개인적 끝내기 홈런을 기록했네요. 그렇죠. 기아의 어떤 에라로 빌미로 해서 경기는 4-1로 앞서가고 있었고 그런데 또 하나도 4-1로 앞서간 상황에서 에라를 해서 그것이 4-4 동점이 됐어요. 그런데 9회 말까지 와서 정혜영 투수가 올라왔는데 하주석 선수가 좀 상당히 그 많고 생각할 때 하주석 선수가 타석에 나왔는데 정혜영 선수가 올라오자마자 볼을 던졌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빠른 볼을 투구를 했는데 하주석 선수가 그것을 버리고 잡아당겨서 끝내기 홈런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주석 선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새로운 야구의 어떤 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도 느린 그림이 나오는데 빠른 볼을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잡아당기면서 지금 홈런을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그만큼 하주석 선수가 컨택 능력도 있고 야구의 어떤 센스를 상당히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치열했습니다. 두 번의 동점 상황이 있었는데요. 결국 하주석 선수의 홈런으로 하나가 끝내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